자, 다음은 먹방 시간인데 오늘은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먹방 좌선생이 진행을 하는 코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이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소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장소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와, 운동을 저렇게 하는군요. 좀 어르신들이나 하는 운동인데. 처음 사람이.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 제주도의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맛있는 음식 찾아가 볼게요. 이 화면은 본인이 출발? 직접 찍은 거 아닌가요? 네,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냉면.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냉면 전문점. 그것도 함흥시. 예전부터 여기는 종종 제대로 된 냉면을 먹고 싶을 때 가끔 오는 곳이에요. 신나가 신나가 코다리 코다리 코다리가 야 굉장히 많습니다. 끝을 봐야 돼. 면이 굉장히 얇고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이라는데 먹어볼게요. 이거 저거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면이 특별하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냉면은 이렇게 딱 먹으면 굉장히 질기고. 먹다가 가위로라도 맞아요, 맞아요. 잘라야 되고 가위로 잘라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전혀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식감이 살강 살강 식이섬유를 씻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면 이거 뭐 고기가 있네요. 고기랑 또 같이 먹어야죠. 아,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냉면하고 코다리를 어울려 삼합입니다. 코다리 돼지고기 냉면에 삼합. 면치기에 침 넘어가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면이 아그작아그작 그 기분 좋게 시원하게 아그작아그작아그작 하는 그런 식감에다가 이 코다리 식감 아시죠? 우리 회냉면 많이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쫄깃쫄깃 그냥 쫙쫙 감기는 그 맛에 제주 돼지고기의 이 맛, 이 맛이 섞이니까 너무 좋아. 소리 좀 내지 마. ASMR도 아니고. 근데 이게 또 먹다 보니까 또 밥 자그막 땡긴단 말이야. 밥을 또 먹네 저기다가. 울금을 넣은 밥에 계란, 치즈. 야, 이거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와, 어른들도 좋지만. 카메라 장전하셔야죠. 카메라 장전. 이빨을. 이래서 카메라 장전하라고 한 거군요. 볶음밥과 달걀을 비벼서 드시는 게 아니랍니다. 덮밥으로 드세요. 아, 덮밥처럼? 이렇게 밑에 밥이랑 위에 달걀이랑. 저거 잘못 먹으면 입 천정 딘다 이제. 야, 이거 뜨겁다 뜨겁다. 치즈가 엄청납니다. 아, 뜨거울 텐데. 아이들에게 꼭 시켜서 주세요. 여자친구에게도. 그렇지. 입천정 홀딱 까집니다, 저거. 우리가 볶음밥을 먹을 때는 마지막 화룡점정이라 그래서 굉장히 짜고 강함을 마지막으로 느끼는 게 볶음밥인데 계란찜이, 위에 있는 계란이 이거를 해소해 주는 건지 몰라도요. 그리고 이 치즈 굉장히 순수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부드럽지만은 않아. 중간에 모짜렐라 치즈가 짧게 하면서 너무 재밌어. 여기는 식감을 우선으로 하고 맛을 그다음 받쳐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맛있나? 무슨 말이야? 맛있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번에도 물냉면이네. 오, 물냉면. 이게 또 물냉면도 맛있죠. 아, 평양 물냉면 다 먹고 간다 그냥. 아, 참 개성식 만두 그리고 함흥식 냉면. 끝을 보고 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이 면. 와,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길게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목에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넘기지? 씹지도 못해. 그러지 않아요? 살강살강살강살강 그냥 쏙 넘어가 버려. 너무 좋아. 그냥 순수한 냉면이 먹고 싶다. 이북 안 가도 돼요.
몸을 청량하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세요. 아, 이렇게 먹다가 이 부분 만두지, 만두. 이 만두도 만두를 주문 딱 하니까 그때서 그냥 남자 사장님이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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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만들고 계시더라고. 믿으니까 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고기 만두인데 부추, 두부, 고기, 배추 딱 4개 들었네. 이 만두, 만두피도 이게 또 잘못하면 밀가루 씹는 것 같고 질기고 그렇잖아요. 보들보들거려. 이리 보세요. 이 안에가 다 보이는 거. 굉장히 잘 빚으시네. 너무 이뻐. 어? 이만큼 먹었는데도 더부룩하지 않아. 가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더부룩하지 않아. 소화가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음식으로 힐링하려면 이곳으로 오세요. 힐링됩니다. 또 먹어야지. 맛있게 많이 드시네. 자, 이번에는 돈가스. 아. 으아, 드디어 여기 맛집, 맛집에 왔습니다. 우와. 아예 맛집으로 소문난 집, 그냥 소문난 곳. 이 앞에는 이곳의 또 메인 돈가스. 보세요. 도톰해. 도톰해. 톡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 본연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다. 아유, 누가 등심을 푸석푸석한 고기라고 했나? 이렇게 부드럽게 어떻게 튀기지? 잘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튀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튀김옷도 확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튀김 색깔도 보세요. 기름이 그냥 좋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옆에 같이 나가는 반찬들도 양배추 이렇게 드레싱에 무삐끄레. 와, 난 요것도 환상이야. 요거.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탁 절여서 떡 위에 대추 하나가 더 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먹어볼게요. 토마토 절인 것도 처음 보네. 저도 처음 봐요. 네. 아, 쩝쩝거리지 말아줘. 상큼해. 성장하고 청량해. 응? 야, 그냥 돈가스를 먹으면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응?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다양한 피클에다가, 응?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딱 먹으면 여러 가지 또 맛을 또 음미할 수 있고. 우동. 자, 다음은 왕새우 우동. 왕새우가 두 개! 이거 봐. 우와. 형 미쳤어. 이야. 이건 국물부터 좀 먹어볼게요. 그렇지. 우동은 국물이죠. 그렇죠. 와, 위에 떠있는 쪽파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줍니다. 아, 산뜻해. 새우 좀 먹어줘야지. 오래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튀김옷이 벗겨지질 않아. 왜 이래 이거? 응? 어메 면도. 면이 너무 탱. 안은 쫄깃함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겉은 부드러워. 하면서 안에서 들어가. 이게 우동면의 장점 아니겠어요? 기가 차. 오, 처음에 먹었을 때 튀김은 굉장히 바삭하고 우리가 먹던 상상하던 그런 새우튀김인데 지금은 부드러운 새우튀김. 아, 새우만 두 마리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잘 먹는다. 일부러 튀김옷을 벗겨야 될 정도야.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튀김옷이 안 벗겨져. 아, 사장님. 아, 여기 튀김옷 강력분들 붙였나? 왜 이렇게 튀김옷이 안 벗겨? 이렇게, 응? 비법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튀기니까 안 떨어지던데. 와, 그냥 튀기니까 안 떨어진대. 와, 식구한 사장님. 기술이라는 거지.
나가 이 정도예요. 이 말 아니에요? 와, 우리 사장님 대단하죠. 오, 하나는 바삭바삭할 때 나오자마자 바로 드시고, 하나는 이렇게 튀김 우동에 이 튀김 옷이 싹 녹아나면서 국물 맛이 또 달라져. 이게 또 구수해지네. 이게 국물이 이제는 걸쭉해졌습니다. 여기 또 약간 매콤한 맛을 또 원하시면 이게 시치미를 촤악 얼큰하게. 아, 이거 수저 내 욕심 나는데? 응? 이것도 무슨? 어, 이거 소바예요? 소바, 아 볶은 거, 볶은 거. 오. 와, 여러분 이거 뭐? 뭐죠 이게? 깜짝 놀랄만한 비주얼에 엄청난 양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끼 소바. 와, 그렇죠, 볶음면. 구운 면. 지금 저희 소시지인가요, 저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야끼소바면이라고 이렇게 있대요. 그 면도 이렇게 일본에서 전 정통으로 쓰는 딱 이 요리에 쓰는 야끼소바면이라고 합니다. 너무 담백해. 입안에서 착착 달라붙어 그냥. 와, 면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양념을 그냥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렇다고 굉장히 짜거나 맵거나 그러지 않아. 너무 이뻐. 뭔가 이게 보니까 여기가 에어릅 고네리에 있는데 에어릅이라는 데가 이 채소 밭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에어릅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같이 좋아해서 먹으면 맛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손님들에게 고객님들에게 자기가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메뉴 야끼소바. 어, 그러니까요. 어, 야끼소바에 고기까지 얹혀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에어릅 고네리에 와서 너무 맛있는 일본식 음식을 맛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에어릅 고네리로 오세요. 아, 수고했습니다. 촬영 끝. 먹을게요. 아까 돈가스 남은 거랑 우동이랑 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싸갈게, 사장님. 집에서 해봐, 이거. 다 먹어. 내가 돈가스 아까 다섯 점 놔뒀는데. 먹었어? 어휴. 뭐 지금 많이 먹어줘야지. 여기 엄청 줄 서는 데라 가지고 잘 못 먹어요, 피디님.